지금 에스커하고 또 RPL도 32회까지 키워놨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뭐지? 그 저기 하나 더 뭐냐? 에스커 이거 27렙 있고 그 다음에 이카루스가 15렙 그 다음에 에소드도 저번에 며칠 전에 접속해서 이벤트 했고 그리고 아무튼 37랩과 하나 있고요. 크루저스는 만렙 다 됐어요. 이름만 하면 만렙이고 세 가지 게임 아니 세 가지 캐릭터가 그 만렙 돼가는 그거 있고 얘 27렙 있고 RP에 31렙 그거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카루스는 지금 20렙 돼가고 게임 많이 해요. 아마 이제 투표해주신 분들이 방송 언니 투표 뜨죠 거기에 언니 근데 거기 내가 투표해 놓은 모노 게임을 잘 모르시겠구나. 나중에 한번 제가 해 놓은 목록 그 게임 투표 목록 보시고 아시는 게임 있으면 투표가 안 떠요? 왜안 뜨지? 잠깐만요. 투표하시자. 언니 투표 시작돼 있는데 왜안 뜨지? 버그 걸렸나? 투표가 시작돼 있는데 이상하네. 왜 버그 걸렸나봐요 언니. 홈페이지 게시판에 일단 올려놨는데 그건 거기서는 투표 안 되고. 예 언니 나갔다 와보세요. 언니 어서 오세요. 투표 또안 뜨네. 왜 이럴까? 안 뜨죠. 투표 시작이라고 돼 있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네. 모른가 봐요. 예, 언니 그러면은 제가 또 내일이나 모레 방송하고 이번 주 신정 때 하고 주말 때 방송하니까. 그때 혹시 오시게 되면 해주세요, 언니. 왜냐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평일 저녁에 에스커 하고, 주말 오전에 아침 9시 반부터 12시까지 에스커 하잖아요. 그리고 주말 낮에 1시부터 5시 반까지, 5시까지 클로저스 방송하는데, 이제, 평일에 이렇게 저녁에 에스커 말고 에스커는 하는데, 에스커만 또 하니까 지겹기도 하고 또 다른 게임도 하나 더 추가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 게임은 추가할 게임은 일주일에 한 번만 얘를 주로 하고 주말 평일에는 얘로 하니까 걔는 주 1회로 평일에 저녁 이 시간에 하고 요일은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쯤에 하는 걸로 하고 게임 이름은 RPL 하고 트리오브 세이비어 이카루스 이렇게 3개예요 언니. 그러니까 그 게임을 언니가 알면 투표를 해줄 텐데 일단은 목록이 안 뜨니까 일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으니까 언니 혹시 이거 보시고 다음에 오면 아마 오류가 없을 거예요. 그때 눌러주셔야겠다. 모바일에서도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언니. 뭐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주말에 하는 게임은 시청자가 좀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에스컬을 하면 좀 이렇게 그 게임만큼 못 와서, 못 와주셔서, 다시 보기 시청자분들은 많으신데, 조회수가 한 30, 20 그러거든요, 님? 다시 보기는 많은데, 이상하게 이게, 내가 말레비 대박 인기가 많아져서 오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